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신영증권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었죠. 이런 인플레이션, 우리 지금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시클리컬 기업의 이 비중이 확대가 되는데 지금 굉장히 과소 비중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업황들 한 번씩 살펴보고요. 정말 상승 여력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시클리컬 가운데 철강과 조선 쪽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업황 자체는 요즘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 경제 전체의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상으로 보면 경기 회복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게 뭡니까? 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도 그렇죠.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코로나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 철강 조선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풀려 나갔던 유동성이 있으니까요. 자금도 풍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철강 조선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또 기간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회복돼야. 다른 산업까지도 연동해서 다시 회복되는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철강 재료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네. 콘크리트만으로 안 됩니다. 충분한 철강이 안 들어가면 큰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 국면 또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고 아파트 지어야 되는 시기에는 철강 쪽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기 회복 국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또 물건을 계속 실어서 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는 또 배가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철강과 조선은 거시경제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보면 이순희 랭크도 생각하실 네. 때 대한민국 철강 조선 어떤 국가입니까? 최강국이죠. 세계적인 경쟁력을 네.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활할 수 있고 주목으로 할 필요는 일단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더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철강 쪽부터 살펴보면 우선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철강은 경쟁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일본도 경쟁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수요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네. 2년 전으로 돌아가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없어서 못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원자재 가격은 비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 자체가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배도 더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는 요즘에요. 신청을 하면 금방 받지도 못합니다.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계속해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도 전환되고 뭐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방산업이 호조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인 철강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전쟁도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고 나면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다 복구를 위해서도 철강은 계속해서 많이 소요될 수밖에 소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철강을 만들기 위한 또 유연탄 이런 재료들도 계속해서 공급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가 확대되니까 향후 추세적인 철강 수요는 항상 우리도 왜냐면 지금 250만 호, 네. 300만 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5년 걸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철강 산업은 이제 신정부 정책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자동차 쪽에 수요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조선업 쪽은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사실 조선업 하면 철강과 대비돼서 나오는 게 후판가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 후판이라는 것이 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큰 그림 말씀드리는 게 배라는 것이 몸집이 엄청나게 큰 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또 현대중공업이나 또는 삼성중공업이 생산하는 이 배들이 그러면 이 몸체 자체가 두터운
철로 돼 있거든요. 이게 네. 바로 말 그대로 후편입니다. 쇳덩어리죠. 이것 자체의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철강 지금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이제는 조선사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주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생산을 해도 워낙 이제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격을 계속해서 이 바이어한테 이 셀체 이 발주를 하는 쪽에다가 떠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조선사가 감당하다 보니까 수주는 많은데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참 이게 기업으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고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게 없다. 네. 영업이익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제 경기회복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 발주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호황에 진입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체 배를 만드는데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이 후판 가격이거든요. 실제 조선은 후판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판 가격이 싸다. 이건 조선사로서는 상당히 이 호조건, 좋은 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장사는 잘 되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이 실적을 따져놓고 보면 후판 가격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큰 상황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먼저 조금 반응이 나왔던 게 실적으로 살펴본다면 철강주들의 실적이 조금씩 나오면서 정말 괜찮았네라는 게 숫자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강 쪽 저희가 이제 실적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함께 그려줘. 제가 지금 오늘 이 철강 쪽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했냐. 부정적인 이야기 별로 안 드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빨리 거머쥐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 지금은 철강이 되고 있다. 이건 투자자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투자자 개인이 직접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이나 또는 동국제강이나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찍는 족족, 제품을 만드는 족족 팔려 나가는 상황이다. 원료 가격은 오르고 공급망 차질이 있다 보니까 철강제 가격은 상승세다. 그런데 일단 이게 원료기 때문에 재료기 때문에 뭐 조선사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 오른 가격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네. 일정 부분 가격 전가성이 있기 때문에 철강 쪽은 아주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로 오르면서 2.3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네. 게다가 이제 자동차 또 조선 업체와 이제 납품가 협상이 중요한데 2분기에 실적이 큰 영향인데 이것도 일부 조정은 해줄 수 있지만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대로, 완성차 업체가 원하는 대로 또 조선사가 원하는 대로 후판 가격이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철강업계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올해 또 내년 초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다. 당장 거머쥐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그래서 철강업계다. 조금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이 철강업계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강업계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올해까지는 지금 당장 진입을 해봐도 그럼요. 괜찮은 섹터로 하나 지금 꼽아주셨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조선 쪽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계속해서 조선 쪽은 좀 뭔가 하나가 좀 안타깝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많이 주세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른 후판 가격을 일부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사 입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쏟아는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철강 가격의 부담을 후판 가격의 상승을 계속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조선사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오기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철강제가 가격이 어느 정도 후판 가격이 조정되는 내년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 이미 2025년, 2026년 이 완성될 수 있는 선박의 발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적어도 2025년, 26년에는 괜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선반영되는 것이 2024년이다. 그렇다면 내년 이후로는 그래도 조선 쪽 종목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나고 반응이 보여도 반응이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투자의
관점이라면 차원이라면 조선 쪽을 눈여겨봐도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수주가 쏟아지는 국면이지만 결국 후판 가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철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뭐 원료 올라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을 좀 좋게 본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도 조금 더 좋을지 종목 이야기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 철강 관련해서는 코스코와 관련된 관련 기업들도 있고 또 현대제철과 관련된 유관 기업들이 있죠. 상장돼 있는 그런 쪽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강제는 지금 당장 뭐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히 나쁠 것으로 보이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철강 슈퍼사이클에 이어서 올해도 호실적이다. 왜? 찍는 족족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오르는 가격조차도 이 전방산업 쪽에 자동차든 조선이든 이쪽에 전자업체든 또는 건설업체든 이쪽에 전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계속해서 또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철강 수급 불안으로 가격 인상 기조가 또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철강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작고 일정 시간 1년, 2년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되는 투자가 바로 철강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투자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처럼 수준은 굉장히 좋았고 네. 슈퍼사이클이 오는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짚어주긴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맞부딪히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가 그렇죠. 궁금해요. 적어도 내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선 쪽도 새로운 국면이 그러니까 실적까지도 좋아지는 국면이 도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장사는 잘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때문에 사실상의 슈퍼사이클은 지난해부터 진입되어 있는 국면인데 무슨 말이냐. 지금 후판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철강이라고 하는 가격 부담이 조선 쪽에 가 있다. 그리고 다른 뭐 경쟁사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5개의 조선사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또 삼성중공업, 현대삼호, 현대미포 이렇게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 조선사별로 좀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지금 LNG나 액화 석유 가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 선박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생산된 이 천연가스를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스관으로 이 서유럽 쪽으로 옮겨가던 것이 이제는 선 자체가 전쟁으로 끊겨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천연가스를 배로 이동을 해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가스관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에카 천연가스와 관련된 선박 발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조선사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빨리 그래도 5개의 조선사 중에서 실적 개선이 가능한 기업이니 오히려 몸집이 작고 특화된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쪽에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군요. 그 기업이 어디냐? 현대 미포조선이다. 현대 미포조선이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철강은 빨리 거머쥐어도 좋을 것이고 네. 조선은 지금 만약에 담아 놓으신다 그러면 저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좀 중장기 보유를 할 그런 종목으로 분류를 해도 좋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선과 철강에 대해서 아주 또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철강 쪽, 조선 쪽 투자되는 포인트와 어떻게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되는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